안녕하세요. 템플톤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자, 같이 시장을 살펴보고 내일의 전략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필수적으로 좋아요와 구독은 눌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대책으로 내일의 전략을 가서 언제나 수익나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을 갖고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면 시장이 많이 떨어졌죠. 예, 시장이 그냥 갈 수는 없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역시 예, 뭐 어쨌든 60일선을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은 못 가고요. 역시 항상 이렇게 60일을 끌어내리면서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런다? 예, L자형이다. 또는 뭐 그저 전문가에 따라서 L자형 패턴이다. 그래서 조정이 끝나고 나서 가더라. 또는 그죠? 비터린치 말마따나 예, 칼이 떨어지는 하락에 부르르 떨다가 멈춰 섰을 때 나가더라. 자, 정별 만들어 나가죠. 역시 정별 만들 때까지는 지금 못 가고 역시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 다시 누릅니다. 자, 이것은 지금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이유는 뭐 간단하죠. 지금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고요. 중국과. 거기다가 요즘에는 또 한일 무역 갈등에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죠. 디플레이션 공포. 이런 것들이 함께 올려서 세계 시장에서 지수가 가지 못하는 원인이 또 됐지요. 자, 그러면 가장 이제 핵심이 뭐냐. 자, 오늘은 환율을 좀 보겠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사실상 상당히 어렵죠.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외국인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환율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것이든지 지수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그나마 시장도 안 좋은 상태에서 환율이 올라가면 그다음에 주식까지 떨어지고 환율 올라가서 이중으로다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외국인들은 팔고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죠? 만약에 이것이 환율이 역으로 돼서 달러 강세가 되면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그 돈을 한국으로 돈을 갖다가 비싼 돈을 환율이 이렇게 122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혹자는 뭐 1200까지 간다. 뭐 어떻게 뭐 그다음에 더 이상 뭐 1200까지 가서 조정받을 거다. 자, 전고점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이 전고점,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고점만이면 갈지 더 갈지 그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모른다. 역시 1200의 고점을 찍고 더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3년 몇 개월 만에, 3년 6개월인가요? 3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고점을 또 가서 이것이 언제예요? 예. 2017년에 잠깐 올라갔다가 이게 언제 최고점을 찍었나요? 예. 2007년 리먼 사태의 최고점을 찍었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기록이 또 언제 있냐면 1997년인가요? 98년에. 보긴 지금 거기까지를 보여주질 않네요. 기간이 끝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이 되겠죠. 말이니까 이렇게 하고서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나오나요? 저거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안 나오네. 조회라는 방법이 없어서. 뭐를 눌러야 되는지. 왜 또 2800을 또 바뀌었어. 그죠?
1998년도로 가면, 그죠? 오, 얼마까지 갔나요? 최고 높은 저점이 있죠. 2000, 리먼 사태 2008년에 최고점을 찍었네요. 그죠? 또 여기도 보면, 이제 최고점을 찍은 것이 2000, 이게, 환율이 1300, 예, 금가가 1365였는데, 역시 최고점은 역시 언제냐면 2008년 리먼 사태의 최고점이 지금 얼마냐면, 종가가 한국 원화가 지금 1500, 예, 70, 1570인데, 1300. 그다음에 1300, 예, 2000, 1900, 그죠? 여기가, 종가 기준으로 1990, 2001년도에 1365. 자, 그 다음에 1981년에 최고 떨어졌을 올라갔을 때가, 예, 1439네요. 1439에서 지금, 예, 1500. 야, 엄청나죠? 그러면 지금은 1200, 예, 1220이니까, 그 1222인가요? 1220이니까 사실은 거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분이 뭐 1200까지, 뭐 돌, 1200까지 갔다가, 예, 내려올 것이다. 뭐 그런 건 우리는 예측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예측해서 맞출 수 있는 단계는 불가능하대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자, 환율이 이렇게 인상이 된다는 것은 제가 환율 강의를 해드렸지만 가장 문제가 외국인들은 이게 3종 세트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면서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식을 팔아서, 그죠? 돈을 달러로 바꾸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 떨어져서 손해보고 있다가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바꾸려면 더 많은 돈을 주어서 달러로 바꾼 양이 줄어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중으로 손실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팔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추세를 갖다가 반대로 하락으로 간다면 어때요? 이 비싸게 싸니까 달러 1달러에 1220원씩 받아서 한국에 주식을 투자했다가 환율이 만약에 하락을 하면 인상이 아니라 하락을 하게 되면 그 환율로 인한 수익이 1달러당, 그러다 주식까지 올라가지면 이중으로 선물 세트를 받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환율이 떨어졌을 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추세를 하락할 때 들어오는 거고 추세를 상승할 때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도망가는 이유는 뭘까? 환율 때문에 영향이 너무 크다는 거죠. 더군다나 일본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 기업에 대한 또 GDP가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제가 한국은행 통계를 통해서 선행 지표가 지금 어디까지 갔냐 하면 97.9까지 떨어졌다. 예,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이미 알려줬는데요. 한국은행 통계 시스템에서 지금 이제 8월 중순이라서 아직은 아마 거기까지뿐이 안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나요? 예, 지금 97.9까지 떨어져 있죠? 지금 이게 예, 6월달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7월달 거는 이제 다음 달에 나오겠는데요. 이렇게 경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경제 선행지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아직 시장이 돌아서기가 아직 멀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경기 선행지수가 만약에 상승으로 돌았으면 여러분은 배팅을 제가 하라고 그랬죠? 자, 이것이 주식시장의 선행지표고 그것이 시장을 살리는 중요한 예, 적이니까 지표 선행지표로 보고서 6개월 선행으로 간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매수하면 좋을 거라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이걸 보고 예측하고 그것이 핵심으로 본다면 좋은 방법이다. 투자 방법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당연히 우리 경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추자집계에서 보면 외인들이 끊임없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거래소를 보면 연기금이 아니라 외국인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보면 지금 며칠째 매도를 하는 건가요? 지금 자, 한번 보시죠. 어휴, 어디 도망갔어요? 투자 집계를 보면 예, 일별 현황을 봤을 때 예, 코스닥이 아니라 매매 종합에서 일별 현황, 그 다음에 외국인, 그 다음에 코스피를 보면 이게 며칠째죠? 코스피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물론 이제 그 매도의 강도는 약해졌습니다. 매도 강도가 가장 강했을 때가 8월 2일, 3일, 4일 날 최고 강도를 벌렸죠. 자, 그래서 3,900억, 3,000억, 4,000억 따진다면 1조 3,000억, 1조 4,000억, 1조 5,000억, 거의 1조 6,000억 정도를 외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외인들도 사실은 그죠?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안 하죠. 이 단기 잣금들이 역시 매도해서 1천 거의 그죠? 예, 2주에 걸쳐서 예, 8월 달에 들어오면서 거의 매도를 했다. 외인의 매도세를 봅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그 장기 투자자들이 아니죠. 예,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자, 코스닥은 어떻게 했나요? 코스닥은 지금 4일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1조 6천억을 매도한 건 코스피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예, 지금 4일째 매도를 하고 있다. 어쨌든 지금 일본과의 무역전쟁은 일본에서 가기를 통해서 무슨 일을 벌렸냐면 한국을 그 화이트 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결정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40일 동안 그저 34일 만에 한꺼번에 가서 수출 허가를 해주고 할 때 우리나라도 역시 뭐냐 하면 백색 국가에서 가 다시 나로다가 가 다시 2죠? 가 다시 2로 역시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수출 국가에서 제외되는 현상을 이제 통상부에서 발표하면서 전면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서 지수는 역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매수 주체가 한번 볼까요? 투자 집계를 보면 연기금이 매수했나요? 네, 기관은 뭐 투신하고 금융투자는 매도했지만 연기금하고 기타 법인이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그나마 지수를 방어했다. 개인들의 강력한 매수와 함께 지수를 방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율의 영향이 지수의 영향이 지금 굉장히 그 지수를 갖다 하락하는 원인이 됐고 외인들의 매도세를 강하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역으로 그러면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일본은 심각한 위기에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본의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심각한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환율이 너무나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죠. 자, 이런 급격하게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러면 이제 대외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환율이 인상을 되면서 평가 절하가 되니까 결국 물건의 가치는 싸지니까 수출 실적은 유리할 수 있지만 일본의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환율 조작국으로 그동안에 아베 정부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환율의 인상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수출 실적을 늘리고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수출을 늘려서 경제를 살리려고 그랬던 것이 아베노믹스의 원래 원칙인데 환율 조작국으로 일본도 미국에서 계속해서 압력이 가해지는 가운데 지금 달러 약세와 환율 강세로다가 지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는 것은 일본의 수출 경제가 결코 좋아질 수도 없고요. 또 하나 한국과의 그런 무역 흑자가 급격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잃어버린 20년에 이어서 잃어버린 30년이 또 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 그 현율의 이렇게 급격한 하락은 역시 물가 상승을 유도해서 결국은 기업의 수출 실적이 부진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서 일본 경제에 아마 깊은 암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가 된다. 신호다,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종목은 어떻게 나갔냐? 전체적으로 주도주로 가든 지금 오늘 주도주로 가든 종목들은 역시 5G 종목인데 좀 조정을 받다가 어제는 KMW는 오늘도 반등을 해줬나요? 예, 강하게 반등해서 오이 솔루션도 실적은 좋은데 오늘은 양 이틀에 걸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대장은 역시 그냥 죽진 않겠죠. 거래량이 대번에 터지고 장대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도 팔적이가 되는데 아직은 좀 지켜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매물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경향이 생기지만 KMW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역사적 고점을 넘은 종목이라서 그죠? 상당히 대단한 종목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또 관련시켜서 이노 와이어리스 이노 와이어리스 그 다음에 이제 서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제대로 나가질 못하고 있지만 주도주 둘은 굉장히 크게 나가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여태까지는 이렇게 보는 저는 보고 싶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종목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 엔터테인먼트죠. SM을 뭐 필두해서 제가 계속해서 예, 지난번에 SM부터 시작해서 YG엔터는 다 팔고 그 다음에 누구까지요? 제가 X1에다가 그것을 실제로 다 팔라고 그랬던 이유가 예, 승리 사건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접대 사건까지 하여튼 골고루 굉장히 어려운 것을 모두 터뜨리는 그래서 제 그나마 JYP가 잘 나가던 JYP도 이제 추세를 하락하는 모습으로 전체적으로 보여지고 있죠. JYP에서 다 팔고 이제 끝내라. JYP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고점에서 다 팔고 도망가야 된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SM 역시 예, 폭락해버리고요. 또다시 누구냐 하면 YG엔터가 아마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실적도 이번에 상당히 어렵죠. 실적이 뭐냐 하면 지금 2억, 예, 실적이 어마어마한 어닝 쇼크가 났죠. 2억 정도로 떨어져. 그다음 또 여기에 2억 정도 떨어져서 엄청나게 실적이 부진하니까 우리는 매수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다 팔고 도망가고 절대로 관심 갖지 말라.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일본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 반도체 문제가 되죠. 반도체 소재주 그것이 지금 이제 잘 가고 있는데 아직도 안 끝났죠. 동진 세미켄 오늘 이제 반등을 좀 해줬는데요. 그죠? 반등을 또 해줬지요. 강하게. 그 다음에 솔브레인은 못 올라갔습니다. 예, 후성도 조금 반등을 해줬고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또또 누가 있냐면 램 테크놀로지 얘도 별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워닉 머티리얼즈 그쵸?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오션 브릿지 그쵸?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SK 머티리얼즈 또 누가 있나요? 역시 하나 정도가 더 있었던 게 뭐였었죠? ENF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ENF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와 관련됐냐면 포토레지스트하고 그 다음에 또 에칭가스와 관련돼서 불산과 에칭가스 불산은 액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칭가스는 기체를 말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냥 끝난 거는 아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가장 핵심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저는 끊임없이 위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갈 때는 여러분이 들고 가서 더큰 수익을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는 거고요. 오늘 특별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인데요. 강하게 올라왔죠. 포스코 엠텍. 예,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갔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오늘 강력하게 상승을 했죠. 이것은 뭐냐면 예, 이것은 그 원래 그 가장 이제 문제가 저그 한국 카본이나
그다음에 동성 화인택에서 많은 극저온에서 개발되는 게 뭐냐면 바로 카본을 이용해서 본행제를 만드는데요. 본행제. 그죠? 만약에 LNG 가스배를 만들 때 본행제가 반드시 되는 영하 40도도 견뎌내는지요. 그런데 이 포스코 엠텍에서 극저온용 고망간 이 LNG 저장용 탱크를 이제 그저 가스기술 기준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산업통상부에서 최종 승인을 남았다고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상승했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또 탄소섬유와 관련된 본행제에서 이제는 또 LNG 건행제를 포스코엠텍에는 그 극저온용 고망간 망간의 강간을 만들어서 이것을 LNG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앞으로의 가망성이 있느냐? 그러면 일단 금년뿐만이 2030년까지 지금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야말 프로젝트에서 15척에서 17척,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의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냐면 지난번에 뭐죠? 사우디가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죠? 아랍에미리트에서 역시 40척을 지금 11월 달에 결정되는 LNG 가스배 그죠? 그 다음에 또 러시아에는 15척에서 그 다음에 17척 그것이 지난번에 2014년에 대우조선 해양에서 15척인가에 납품했는데 이번에는 더그 프로젝트가 또 17척 정도로 시베리아를 통과하는 쉐빙선 쪽에 또 하고 있다 예측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모잠비크인가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프로젝트도 지금 아마 15척 정도가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큰 아마 또 다시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LNG 가스배가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근데 기술이 대한민국만한 데가 없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LNG 가스배가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것이 이제 그또 포스코엠텍도 성공하게 되면 그걸 모잠비크가 16척, 야말 프로젝트가 15에서 17척, 그 다음에 미국을 드리프트 프로젝트가 50척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는 LNG선이 그래도 단가가 우리나라가 일본 같은 경우 단가가 대형 LNG선이 보통 2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LNG선 우리나라는 1억 8,500만 달러. 싸지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고망간강간으로다 강관을 만들어서 이것이 또 만들어지면 또 원가 절감을 할수 있는 기술을 또 개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경쟁 우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한테는 유리하다. 그러면 이게 당장 수익이 나서 엄청나게 갈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좋은 호재로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11월 달에 일단 카타르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아니라 카타르죠. 카타르에서 40척의 수주. 6월 말에 일단 우리나라의 중공업 3개 업체가 일단 그 의향서를 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최종 결정되는데 어떻게 분산이 돼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카타르가 만약에 그것이 선물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수익 역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2022년 정도 되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해 보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런 걸 투자할 때 지금부터 뭐 들이 사는 게 아니라 추세가 어떻게 되고 실적이 좋아지는 걸 보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로 간다면 좋은 일이 팁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유료원들한테는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이걸 공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이제 역시 계속해서 잘 나가는 종목은 최근에 결제 종목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결제가 요즘은 아주 신나게 나가서 우리 일원들이 수익이 참 멋있게 나가고 있죠. 참 멋있습니다. 그저 계속 샀는데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날인가요? 역시 다날도 꾸준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자, 환율 인상으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환율 인상으로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종목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옷장사입니다. 옷장사들. 그래서 옷장사들은 무슨 일이냐면 수출을 하기 때문에 특히 OEM 방식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죠? 다국적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옷을 팔았을 때 그죠? 물가가 싸니까 많이 사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들어올 때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 실적 개선될 것이다. 그랬던 것이 오늘 영원무역이 강하게 올라갔나요? 영원무역이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한세시력, 그죠? 또 FNF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신성통상은 예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뭐그 애국기업이라고 그래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이런 종목들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외국에다 수출하면서 환율 인상으로 인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그다음에 오늘 가장 멋진 종목은 이제 그동안에 골판지 너무나 싸져서 이제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는 종목이 생겨서 그죠? 너무 어제 너무 멋진 종목이다. 태림포장이 오늘 강력하게 좀 60으로 올라탔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측면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고지냐, 그죠? 고지냐 아니면 펄프냐에 따라 달라진다. 펄풀 가격은 올라가면 무림 PMP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고요. 고지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또 이런 포장재, 다시 말해서 뭐죠? 박스를 만드는 이 골판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서 주가는 더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여러분이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요걸 쫙 뭐죠? 산업통상부에 들어오면 요 실제 가격이 어떻게 인상되는지 떨어지는지 볼수 있어서 지금 펄프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불리하죠. 자, 고지 가격은 하락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골판지 원가 절감이 돼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판단하면서 주식을 매수하고 어떻게 들고 갈 건지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은 계속 여기까지라고요. 내일은 제가 이제 모레가 원래 무료 방송인데 오전 10시 뭐든 8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그날이 또 광복절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쉬기로 하고요. 그날은 제가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을 아마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와 아마 시도를 해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혹시 안될 수도 있고 스트리밍 서비스하고 또 여기 X1의 정규 방송 그 무료 방송하고 동시에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강의를 한번 시도해 볼 테니까요. 이것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직은 그렇게 실력이 좋질 않아서 이런 것들을 방송 툴을 잘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잘 되는지 한번 지금까지와 다르게 또 한번 시도해 볼 테니까요. 그렇게 그때 오셔서 여러분이 또 같이 강의 들어가면서 좋은 종목으로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떤 종목을 사야 우리가 돈을 버는 건지, 시장이 지금 계속 롤러코스터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수익 내는 방법은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것이다. 그걸 그 타이틀로 삼아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저한테는 많이 많이 생기겠죠.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열심히 저는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